이 스트레칭과 근막이완은 저 같은 경우도 운동하기 전에 꼭 5분, 10분은 꼭 합니다. 손을 천천히 최대한 길게 해서 마찬가지로 30초 이상 손만 살짝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몸통은 살짝 아래쪽으로 해서 내려가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파티의 최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처음으로 구독자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야,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구독자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날도 오는군요. 우선 구독자의 고민은 이 풀업과 벤치딥스를 계속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운동을 하는데 어깨에 대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어깨에 대한 통증을 한 번쯤은 꼭 느껴보셨을 거예요. 네, 트레이너 생활만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어깨에 대한 통증을 한번 추론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어깨에 대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전면삼각근 앞쪽, 안쪽에 있는 부분에서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 풀업 할 때, 벤치 딥스 할 때, 그다음 벤치 프레스 할 때, 여러 가슴을 미는 운동,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했을 때 어깨에 대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라운드 숄더나 회전 근개의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워낙 앉아있는 생활 습관 때문에 라운드 숄더가 많이 발생하고요. 움직이지 않으니 회전 근개가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우선 풀업의 잘못된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 숄더 된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극상근이라는 견갑골 상부 쪽에 있는 아주 작은 근육이 이 견봉과 날개뼈 사이 안쪽으로 지나가서 상골로 붙어 있어요. 근데 라운드 숄더 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이 견봉과 날개뼈 사이 이 부분이 좁아지면서 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통증을 느끼시고 2차적으로는 어깨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찢어진다! 조심해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통증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것을 해결하면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벤치딥스 잘못된 자세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딥스 같은 경우도 어깨 회전 근개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할 경우 몸통을 아래로 쭉 내려갔을 때 견갑골이 앞으로 밀리게 되면서 극상근이 견갑골과 견봉 사이를 좁게 만들어 쓸리게 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통증으로 유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견갑골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셔야 되고 뒤로 안으로 견갑골을 뒤쪽으로 안으로 모아질 수 있는 스트레칭과 근막이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를 진행할 건데요. 가슴 근육의 스트레칭, 대흥근과 소흥근의 근막이완과 스트레칭할 거고요. 회전 근개의 스트레칭과 근막이완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흥근과 소흥근의 스트레칭과 근막이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 대흥근과 소흥근 스트레칭을 진행할 건데 먼저 대흥근 같은 경우는 아래와 중간 위가 있어요. 가운데 그냥 기본적으로 흉골에서 이 바깥쪽으로 상완골로 모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소흥근 같은 경우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 정도의 늑골에 부착돼서 뒤쪽으로 견갑골로 부착돼 있어요. 이 라운드 숄더의 가장 큰 주범이 이 소흥근이세요. 그래서 이 대흥근과 소흥근을 한번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둥을 옆쪽으로 쓰시고 이 팔꿈치를 이 어깨선보다 좀만 더 아래쪽으로 위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팔꿈치를 딱 고정을 시키시고 한 손은 허리 쪽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올라간 쪽에 왼발을 앞으로 내민 다음에 가슴을 활짝 펴주시고 숨은 크게 들이마시면서 앞으로 후 갑니다. 최대한 스트레칭 하실 때는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힘을 빼시고 최대한 앞으로 길게 와주세요. 최대한 스트레칭을 30초 정도, 30초 이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슴 가운데 흉골부터 옆으로 상완골까지 쭉 찢어지는 느낌 날 거예요. 네, 이렇게 30초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흥근은 손을 최대한 위로 올려줍니다. 올려준 상태에서 팔은 살짝 자연스럽게 접어주시고
몸통은 살짝 아래쪽으로 해서 내려가 줍니다. 후. 이것도 라운드 숄더 되신 분들, 어깨에 대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소흉근과 대흉근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지 어깨에 대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30초 해줍니다. 최대한 몸에는 힘 빼주시고 쭉 이렇게. 우선 이 동작은 한쪽 30초, 반대쪽 30초, 그 다음에 대흉근 스트레칭, 소흉근 스트레칭을 꼭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근막이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폼롤러를 통해서 가슴 근막이완을 진행을 할 건데, 이 가슴 근육은 흉골부터 상흉골로 이어져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폼롤러를 이 세로 방향으로 놓으시고 몸통을 폼롤러 위에 올려주세요. 한쪽 다리는 옆으로 하시고 한쪽 다리는 일자로 지지해 주시고요. 한쪽은 똑같이 아까 방금 했던 거, 가슴 스트레칭 했던 것처럼 손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비벼줍니다. 분명히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제일 아픈 부분 지점이 있으시면 가만히 눌러주시고 손만 살짝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이것도 더 아프네요. 아프다. 그리고 이제 소흉근 스트레칭, 최대한 손을 위로 뻗어서 좌우로 살살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최대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30초에서 30초 이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 부분은 회전 근개 스트레칭과 근막이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근개는 이 다양한 네 가지 근육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하나하나당 스트레칭 할 수 있지만 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쉽고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과 근막이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양손을 위에 벤치에다 올려주시고 이 팔꿈치도 같이 끝까지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양쪽 다리는 뒤로 이 무릎과 골반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상태로 몸통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최대한 숨은 들이마시고요. 숨을 뱉으면서 쭉 아래로 내려줍니다. 마찬가지로 30초 이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깨야. 이번에도 이 회전 근개 스트레칭을 진행할 건데 내 머리보다 훨씬 더 높아 있는 이 기둥을 잡아주시고요. 다리를 교차해 주세요. 한쪽 손으로 이 스트레칭할 부분을 꽉 잡아주시고 몸통을 한쪽으로 쭉 이완시켜줍니다. 최대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후 뱉어주면서 최대한 어깨를 힘을 빼주시고 쭉 늘려줍니다. 최대한 길게 해서 30초 이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 회전 근개 근막이완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동작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실 거니까는 이 동작은 꼭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폼롤러 갖다 놓으시고 최대한 바로 여기 어디 기억이 안 나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이 부분을 쭉 지그시 눌러주세요. 한쪽 손은 어깨를 올려주시고 지그시 눌러주시고. 처음 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찌릿찌릿하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숨을 길게 뱉어주면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손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근막이완을 해줍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아픈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아픈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타이트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최대한 길게 해서 30초 이상, 마찬가지로 30초 이상 진행해주면 됩니다. 네, 영상 정확하게 다 보셨나요? 이제 한번
헬스장에 가서 스트레칭과 근막이완,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꼭 해보세요. 이 스트레칭과 근막이완은 저 같은 경우도 운동하기 전에 꼭 5분 10분은 꼭 합니다. 이 1시간을 제대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이 5분 10분에 달려 있습니다. 제대로 몸을 풀고 근막이완을 한 상태에서 운동하면 정말 1시간을 기분 좋게 아주 빡세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굳어져 있는 상태, 몸에 스트레칭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면 당연히 이완 수축이 안 될 뿐더러 자칫하다간 다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헬린이 분들한테 아주 조금이나마,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